오늘 제가 좀 신경 썼는데 어떤가요? 오늘은 여신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오, 여신님. 어떤 여신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신님과 디저트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인가 봐요. 기대됩니다. 우리 여신님 야, 어디 계세요? 자영국 씨가 여신님? 여신을 만나러 간다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어딘가에 있을 나의 여신님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보랏빛 열매도 주었는데요. 과연 저는 오늘 나의 여신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야, 날씨 좋다. 너네님은 어디에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제가 저의 여신님을 찾으러 왔는데. 영국 씨, 막 여기는 실망한 심지에 이렇게 하우스 숙제를 잔뜩 있고 여기가 어딜까요? 어딘가 꼭꼭 숨어 있겠죠. 아, 저희 여신님 네. 여기 있나요? 네,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찾아주시나요? 네. 아, 이거 숨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예, 심상치 않네요. 마음을 안고 찾아간 곳은 기후변화 대응의 전진기지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입니다. 온실 속엔 초록나무들로 가득했는데요. 아니, 이건 파파야? 제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도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곳에 여신님이 계신 거 맞나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들이 이게 달려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망고 재배 시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아~ 망고? 네. 혹시 애플 망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애플 망고군요. 야, 이렇게 귀하디 귀한 망고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군요. 이거 재배하고 파는 거죠? 저희는 연구용으로만 씁니다. 아, 농장이 아니군요. 네. 연구용 망고라 맛을 볼 순 없어 살짝 아쉬웠는데요. 제주의 농업 연구를 위해 중요하게 쓰인다고 하니 함부로 먹을 수야 없죠. 저희들이 그 아열대 과수들을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예,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적합한 재배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배된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가들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재배할 수 있죠. 이곳에서 여신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온갖 나무들만 가득했는데요. 이 나무는 몇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는 아보카도의 묘목이고요. 지중해 식단의 대표주자 올리브 나무도 보입니다. 여기는 좀 약간 좀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이거 화분에 이렇게 있고 좀 애기들 같은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그 어린 묘목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아, 묘목? 네, 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예, 올리브라든지. 올리브? 예, 세계 10대 퓨드,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뭐 아보카도라든지.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을 만한 그런 이제 품종들을 선발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애기들 같습니다. 네. 얘네에서 아보카도가 나오고 망고가 나오고. 아직 제주에서 아보카도 재배는 힘들지만 연구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목표랍니다. 연구관님, 그나저나 제가 나의 여신님을 여기 찾으러 왔는데 여기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에? 그러면 정말 거기 가면 나의 여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와, 기대되는데요. 네, 믿고 한번 가보세요.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이 귀뜸해 주신 곳은 조천읍 선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제가 애타게 찾는 여신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꽃도 예쁜데 뒤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휴. 보이는 것은 온통 초록빛깔의 나무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여신님. 만나신 거예요? 여신님이신가요? 아니, 여신님은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다 여신님입니다. 이분들이? 예.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과일들이 여신님이라고요? 설마 과일의 여신 이런 건가요? 참다래와 과일의 여신인가요? 과일의 여신인가요? 네, 이게 과일의 여신입니다. 백향과? 네, 백향과. 와, 그 100km 멀리서도 향기가 난다는 그... 그건 아니고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 해서 백향과라고.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 패션프루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백향과는
많이 먹으면 젊어진다고 해서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백향과는 그러면 어디에 좋은가요? 일단은 석류에 들은 성분이 다 들어있고요. 석류? 네. 어, 맞아요. 석류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류가 이게 여신의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류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 들어있고 비타민C가 석류보다 한 7, 8배 된다고 오, 해요. 진짜 많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뭔가 가위가 필요한다든지 뭐가 필요한다든지 할 텐데 어떻게 수확하나요, 이건? 이거는요, 다 익으면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떨어져요? 예, 이렇게 이게 보세요. 아,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이게 떨어진 게 뭔가 썩거나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예, 익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걸 그냥 죽기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정할 때가 좀 어렵지. 이거 이제 수확할 때는 되게 쉬워요. 백향과는 익을수록 검붉은 색을 띠면서 다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과일인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수확이 쉬운 과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와, 되게 신기해. 와, 야, 이렇게 톡톡 건드리기만 했는데 떨어져요. 와, 되게 신기하다. 춥고 춥고 또 춥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백향과를 담았는데요. 속은 어찌 생겼나 궁금하시죠? 와, 비타민 C, 에스트로겐. 야, 대단하다. 재밌네. 그래서 백향과를 까봤습니다. 열매 속에는 오렌지색 과육에 검은 씨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까 이거 안 드셔보셨죠?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우리 바다에서 성게 먹듯이. 아, 그러네. 성게가 올라온다. 약간 성게알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쌉싸름한 거죠, 지금? 굉장히 달콤할 줄 알았어요! 백향과의 새콤달콤한 맛은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과일청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즐겨도 좋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 백향과를 다른 데 가서 마셔보니까 너무 색다른 맛이 나고 신기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카페를 하는데 한번 우리 집에 카페도 이거를 손님들한테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제라한 그런 전문가의 제라한 전문가한테 배워보고 싶어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럼 사장님은 100가지 향 중에 어떤 향이 제일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숭아 향기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그냥 귤 냄새, 파인애플, 망고. 와. 그것밖에는. 그럼 100가지 과일 안 사 먹고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된다? 그렇죠. 탱글탱글 알맹이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열대과일 백향과.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과일이지만 자꾸 먹다 보니 중독성 있게 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백향과 청에 탄산수를 넣어 에이드도 뚝딱 만들어봤습니다. 예, 향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100가지 향이라고 하니까. 그럼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맛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카페에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좀 새콤해서 이게 몇천 원 먹고 주기는 너무 아까운 맛인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내가 먹었던 그 백향과 맛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체험한 거는 우리 동생한테 올려주려고요, 인천에. 오, 선물로 주려고. 네, 선물로. 이게 정말 제주도에 진짜 만드는 백향과다. 네, 백향과 청이다. 라고 하려고. 까만 알갱이가 입안에서 톡 터지는 새콤달콤한 백향과. 우리 땅에서 자란 탐스러운 열대과일 백향과와 함께 시원한 여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